안녕하세요, 김희슬입니다. 오늘은 엔하이픈이 데뷔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같이 볼까요? 엔하이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 엔하이픈을 뽑는 거를 몇번 봤고요. 쭉 보진 못했어요. 몇번 봤고, 그리고 이제 빅히트랑 CJ랑 이제 같이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같이 해서 나온 그룹으로 알고 있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. 그러면 한번 영상 같이 보실까요? 처음부터 코피를 흘리는. 좀 되게 다크하네요. 오. 전체적으로 비주얼이 진짜 진짜 좋으네요. 와. 왼쪽에 있는 분, 언뜻 진이랑 너무 비슷해 보여요. 아까 코피를 흘리던. 눈빛이 서늘해, 뭔가. 잘 봤습니다. 뭔가 항상 방탄도 그렇고, 빅히트는 세계관이 있잖아요. 그쵸?
근데 여기는 마지막에 보니까 뱀파이어네요. 어쩐지 약간 스산한 약간 그런 옷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었는데, 오, 너무 잘 봤습니다. 역시, 오, 근데 생각보다 오, 비주얼이 되게 좋은데요? 첫 등장이 아주, 저는 만족스러워.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봤습니다. 노래는 원래 이렇게 뮤비 보고, 또 이제 무대 영상을 보고, 음악을 들으면 또 점점 달라진 느낌이 있잖아요. 근데 첫 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. 되게 뮤비에 뭔가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집중해가지고 막 가까이 저건 뭐지? 막 이러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. 아무래도 뭐 아예 방탄의 뭐 후배라고 보기까지는 완전히 그럴 수도 있지만, 왜냐하면 뭐 빅히트 자체만으로 나온 TXT처럼 그렇게 나온 그룹은 아니고 이제 CJ랑 같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즈원이나 뭐 워너원 막 이런 것도 우리가 오디션과 어떤 뭐 기획사들과 그리고 그 CJ가 합작해가지고 만든 그룹이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의 그룹인 것 같은데, 오,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 앞으로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또 우리나라에 또 엄청난 한 보이 그룹이 될 것인가 궁금하네요. 오, 근데 원래 빅히트 연습생을 쓴 거잖아요, 맞죠?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, 만약에 아니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래서 그런가, 다 제가 보기에는, 뮤비로 보기에는 다들 굉장히 실력이 있어 보이고, 그리고 노래 창법 같은 경우도 약간 뭐 방탄이나 TXT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익숙해서 좋았고,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방탄 거에서 피땀 눈물을 진짜 좋아했거든요. 약간 그게 더 어른 버전이라면 이게 좀 아기 버전이라고 할까?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럼 지금까지 긴 리뷰 영상? 리액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할게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